엑소옥TV입니다. 4월 19일 오후 3시 32분경에 일본 쿠릴열도 쪽입니다. 에서로프 섬에서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홋카이도에서도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월 19일 저녁 7시 22분경에 규모는 4.2 규모입니다. 그래서 진원의 깊이는 50km고요. 연속적으로 지금 쿠릴열도의 에도로프와 그다음에 홋카이도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 쿠릴열도, 알류산 열도 그리고 이 홋카이도의 큰 위기를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4월 19일 저녁 8시 22분경에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0 규모의 강진에 속하고요. 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의 강진이 있었죠. 그리고 역시 그 3월 22일 미야기현 해역에서 7.2. 이와테와 후쿠시마에서 진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혼슈에서 저는 이제 혼슈보다는 먼저 이곳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나고 난 후에 혼슈를 2차로 칠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참 계속해서 연속된 지진이 나는 부분 정말 불안하실 겁니다. 나가노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난카이, 뭐 도난카이, 도카이, 뭐 지금 도쿄 수도 직하지진, 후지산 쪽도 지금 계속 바로 후지산 근처에서 지진 난 상태. 홋카이도도 지금 위험하죠. 일본 분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실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올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올 1월에 어떤 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좀 목숨을 좀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잠시 그 숨을 안 쉬었었어요. 거의 사망 단계까지 갔었다가 겨우겨우 이제 목숨을 연명을 부지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예수님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재해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으실 것을 좀 믿습니다. 저에게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2주 후에 일본에 강진이 난다고 얘기해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영상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저랑 같이 그 히스토리를 같이 공유하신 분은 다 알고 있으신 내용이지만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2주 후에 강진이 날 것이다 했는데 이제 정확히 2주 후에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3월 20일 당일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많은 이들이 저한테 일본이 위험하지 않다. 아무런 일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한번더길 주십시오. 그제야 예수님께서 저한테 응답하셨습니다. 당장 지금 오늘 강진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빨리 영상 올려라. 제가 바로 올렸습니다. 그때 그 미카야인가요? 일본에? 거기서 지진이 나면서 바로 또 어디죠? 저기 미야기현 해역에서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두번 크게 역사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고1 때입니다. 고1 때 저희 동네에서 어떤 그 무당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너는 신기가 있기 때문에 신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 부모님한테 오셔가지고 얘는 꼭 신을 받아야 되는 애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저희는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저기 모태신앙이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절했는데도 계속 오셨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20살 이후에 종교적인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수많은 종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종교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개인적인 얘기지만 좀 어떤 뭐 미래를 좀 약간 자꾸 이상하게 미래가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꿈속에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한류 스타가 자살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일어나가지고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있냐, 그 사람 살아있냐,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꿈인가 보다 했는데, 3일 뒤에 그분이 자살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정상적인 해놔요. 왜냐면 예수님께 돌아감으로 해서 다시 예수님한테 앞에 다가감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들을 이겨냈습니다. 최근에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 그러세요. 교만하지 마라. 네가 뭘 맞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다 하늘의 안배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자연재해, 재난방송을 한다는 것은 참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안 좋은 상황. 왜냐면은 24시간 자연재해만 봐야 돼요. 왜 24시간이냐고요? 저는 구글 직원이나 마찬가지, 구글 직원입니다. 예, 구글 직원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하는 구글 직원. 그러니까 저는 여러 마찬가지, 왜 구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는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업무처럼 이걸 보는 겁니다. 그냥 계속 자연재해 방송을 24시간. 계속해서 그냥.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나, 전 세계에. 그런 상황을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아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24시간 사람 죽고, 살고, 다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보고, 기도하고. 저 스스로도 괴롭죠, 사실은. 24시간 행복한 얘기만 해도 세상에 참 행복감 못 느끼고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는 현 시대에. 더구나 팬데믹 이후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더더군다나 우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무슨 지진이 나고, 어디에 불이 나고, 어디에 태풍이 오고, 뭐, 어디에 뭐, 누가 죽고, 뭐, 이런 다안 좋은 얘기들. 네? 지진이 났는데 뭐 몇만 명이 죽었고, 여기는 뭐 10만 명이 죽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 지구의 어떠한 안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만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전 축이 움직여서 기후 재앙이어서 대재앙이 오고, 뭐 지구의 뭐 자기권의 일시적인 발달로 뭐 혼란에 의해서 코로나 질량이 분출돼 태양 플레이어가 발생을 해서 지구가 어떻고 뭐 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남극이 어땠는데 북극이 어떻고 안 좋은 얘기를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제가 선택을 했고 제가 지금 그래서 24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한테 악플을 얼마 전에 정말로 심하게 제가 태어나서 정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악플을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정말 이 사람한테 정말 이 사람 부모가 있다면 죽게 해주시고, 이 사람 형제가 있다면 죽게 해주시고, 이 사람 남자 같아요. 그 사람 이름 봤을 때. 누나가 있다면 죽음을 주시고, 그 여동생이 있다면 역시 죽음을 주시고, 아, 부모가 있다면 암을 주시고, 막 이런 하다가, 아, 이러면 안 된다. 자, 다시 바로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시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아이다.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소서. 용서하신 분이신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예수님께 회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글쎄요 어려운 시기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국에 또 제가 이런 자연재난, 자연재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혼란의 시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작년 이후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혼란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저는 눈으로 항상 24시간 전 세계의 수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쵸? 참,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데, 그건 죄송합니다. 뭐 마지막 때는 그냥 그건 잊어버리시고, 하여튼간에, 굉장히 좀 불안한 일단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굉장히. 비단 어떠한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송합니다. 그런 어떠한 분쟁, 투쟁, 이런 일들. 국제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초강국가, 초인륙, 초강, 가장 강대와 강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쵸? 그러면서 또 미중 간에, 또 한미 간에, 한미일 간에, 또 중국과 대만,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굉장히 자연재해, 재난, 국제정치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얘기하고, 또한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진을 우리가 만든 거냐? 후쿠시마 2011년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우리가 만들었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늘이 만들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이거 오염수 방출해야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전 인류는 인류애적으로 함께 사는 땅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에요. 태평양에다 그거를 버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약에 뭐이제 방송을 뭐 일본 정치인분이 보실 리는 당연히 없겠고 싶지만 어쨌든 잘못된 선택을 하셨고 그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제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말 그전 인류의 공공의 적, 악의 축이 됐어요, 지금 일본이. 악의 축이 되면 어떻게 됐죠? 망하게 됩니다, 국가가. 이런 안 좋은 일까지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